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비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댓글과 이메일로 제게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에 많이들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떠나보실까요? 숑숑. 제가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똥멍청이었던 제가,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였던 제가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로서도 학문적으로서도 뭔가 발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을 했어요. 이런 선생님들처럼 나도 뭔가 그런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멘토링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학교의 홍보대사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시절 동안 꾸준히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누군가가 내 덕분에 뭔가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사가 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와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용고시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강의를 듣는 시간과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이두 개를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학 임용고시 1강은 딱 5월까지 기초 강의 70강만 들었고, 나머지는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1년 커리를 들으면서 전공 직강을 나가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한 번만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듣고 일주일 동안은 또 복습이랑 예습 같은 걸 하면서 저만의 학습하는 시간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년 동안 공부만 하다 보면 정말 멘탈이 부서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그 멘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하다가 이제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무언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칠 때마다 자기 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 이제 꿈을 높게 가져라, 높은 목표를 가져야 그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무너지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흔히들 보는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서 감정을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 맞지,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제 힘을 되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이제 지겨워 토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뭔가 슬럼프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미래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조금 덜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지금 이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 이 공부 1년 더 해야 된다. 와, 이 짓을 어떻게 1년 더 하냐. 진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뭐 멘탈 관리법, 그 멘탈을 조금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는, 제가 스터디원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저보다 후배였어요. 그리고 죄다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배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뭔가 다른 친구들이 지쳐가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할 때, 아,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뭣도 아닌 그런 책임감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흔들리면 안돼 하면서 스터디에도 임했고, 뭔가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내면에서 조금씩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임용고시 도대체 몇 학년 때부터 해야 되냐, 공부. 근데 이건 뭐 과목마다 다 다르고 과 특성상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3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1, 2학년에 한다고 해도 그 공부의 깊이가 낮고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용고시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학년 때 합격 점수가 나왔다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에요. 졸업을 해야지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저는 3학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뭘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일단 교육학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진짜 올인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때 거슬릴만한 것들을 3학년 때다 끝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졸업 요건들 있잖아요. 졸업 요건들을 3학년 때 미리미리 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그러니까 한국사를 3학년 때 먼저 따놓다든지 교육봉사를 3학년 때 미리 다 채워놔요. 이런 자격증도 있으면 자격증도 3학년 때다 따놓고 이러한 잡다구리한 것들을 3학년 때다 끝내놓고 이제 4학년 때는 공부에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용고시를 벌써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면 3학년 때는 임용고시 이외의 것들, 꼭 처리해야 될 것들을 미리 해놓고 4학년 때는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냐면, 용돈 기입장 쓰듯이 시간 기입장을 쓰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그날 밤에 적어 보시고, 그 적었던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8시간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오늘 8시간 적고, 그 옆에 왜 8시간밖에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집 갔는데 짜장면이 드럽게 늦게 나와. 그래서 오늘 30분 말아 먹었네.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어서 똥을 계속 샀어. 아, 매운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뭔가 그 오늘의 스스로의 시간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뭔가 다음날 해야 되는, 할수 있었던 그런 실수들을 조금 조금씩 없애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퓨어한 그 공부 시간이 엄청 많아지시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관리는 꼭 공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를 꼭 이용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임용고시라는 시험,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가 모여 있으면 좀더 생각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르는 것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남들과 같이 해결하면 좀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하에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봤던 다른 팀원들의 그런 조금 모습은 놀자판이 분위기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터디의 분위기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방향, 내가 이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스터디를 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스터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 방향으로 스터디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놀자판의 분위기거나 뭔가를 해오라고 했는데 계속 포기하는 식의 분위기로 형성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스터디를 맨 처음 할때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저는 친구들이랑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정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스터디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스터디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터디할 때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스터디 공부하려고 모인 거예요. 너무 세게 말했나요? 자, 여튼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이것도 정말 임용고시 2차 공부하면서 스스로 엄청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아이의 멘토가 될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한 가지예요.
제가 초수 합격을 하고, 그리고 초수임에도 수석 합격을 할수 있었던 뭔가 제 마음가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임용고시에 먼저 발을 담글 때 가장 했던 큰 걱정이 뭘까요, 여러분? 임용고시라는 것에 발을 한번 담그면서, 아,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2, 3, 4년, 여기 임용고시에 묶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임용고시의 늪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엄청 많아서, 스스로, 아, 단칼에 뽑아야 된다. 초수에 합격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도 더 많이 할수 있었고, 그리고, 1년 만에 붙는다는 목표가 있어버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다른, 과목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의 같은 동기 졸업생들은 계속 흐지부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 임용고시 공부를 해. 공부할 거야. 이번에 시험을 봐. 하지만 계속 딴데 가서 놀고, 술 먹고, 친구랑 놀고, 옷 쇼핑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임용고시 늪에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3번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임용고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임용고시에 붙어서 선생님 되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유튜브도 해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셨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 결심만큼 내가 그렇게 선생님 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접으시고 생각을 다른 데에 노력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청춘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린 아이가, 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젊으니까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합격의 비결, 성공의 비결, 무언가를 실패, 큰 실패가 없었던 이유는 이런 마음가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더위 때문에 힘드실 텐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11월에 좋은 시험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자, 여튼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저도 계속해서 응원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다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찍어달라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